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에너지가 국내 도시가스 공급사로는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을 휴대전화의 메신저로 받고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제플러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과 김해 등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요금을 청구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로 돈을 내는 시스템을 전국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카카오페이의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월별 납부 내역과 미납 요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지역 우수 기업들이 오는 24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채용 설명회를 갖습니다. 고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채용 설명회는 창원 기술전공 등 4개 기업이 참가해 모두 27명을 뽑으며 오는 5월에는 현대 기아차 협력사와 지역 우수 기업 채용 박람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스타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오는 24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 예비 창업자나 3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최종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 그리고 창조경제 박람회 전시 부스 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